자, 조사 사건 AB에 대해서 PA가 다음과 같고 PB가 0점이라고 했다. PA 교집합 B가 0점이라고 하는데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라 그랬어요. 당연히 문제는 절대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.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. 이렇게 저렇게 막 주저주저 말이 있는데 이거 조건부 확률이래? 캐치하는 게 80%죠. 계산 아무것도 아니니까. 됐죠? 자,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나서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는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P. 자, 보세요. A가 일어났을 때 이게 분모로 가는 거예요. 그때 B가 일어날 확률, B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그 B가 일어날 확률을 먼저 써줘요. 그리고 A라고 쓰시면 됩니다. 얘는 어떻게 구했냐? 뒤에 이렇게 분모로 내려가죠? PA. 자, 그 다음에 P, A 교집합 B라고 쓰시면 돼요. 아니, 물론, NA, N, A 교집합 B. 이렇게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이게 더 일반적이죠. 근데 확률로도 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. 막신 여기 확률로 나와 있네요. 그쵸? 그래서 0.6분의 0.2가 돼서 6분의 2니까 3분의 1이 되겠죠.